이거 제작진한테 솔직히 우리가 이 영상을 찍지만 거의 20%밖에 오픈 안 한다고 생각한다. 사고치는 분수돈인가 싶어갖고 시시하고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맞춰줄게. 소리가 돼서 귀신 싹가리.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가슴에 쌓인 게 많아? 아니면 알고 싶은 게 많아? 궁금한 게 많아? 제가 작년부터 잠을 잘못 자요. 네 사주팔자가 모르니, 너의 사주팔자를 모르니 부모도 잡아먹고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는 형국이다. 뭐가 그래 알고 싶은데? 어?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다 출납을 하고 혼자 앉아서 씨부리고 혼자 다 점쳐놓고 다 이용해 처먹어놓고 이제 와서 뭐? 선생님, 제가 제작진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혼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아이를 미혼모로 키우고 있어요. 응, 이거 제작진한테 솔직히 우리가 이 영상을 찍지만 거의 20%밖에 오픈 안 한다고 생각한다. 사고치는 보수독인가 싶어갖고 시시하고 자기가 있었던 일만 10분의 1로 딱 얘기하고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맞춰줄게. 그럼 되잖아. 김씨 가정 홍씨 명당을 둘러보니 김씨 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홍씨 가정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무당났던 가정이고 불리던 가정이고 조모 할매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분 신당 차려놓고 불려 먹었던 말명 불이가 나한테 와 있다. 옛날에 어릴 때 그게 뭔진 몰랐는데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신당처럼 모셔놓고 항상 이렇게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한번 물어보자. 보이고 들리면 다 신하나? 어? 벙어리한테 신이 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외가에 신이 있으면 뭐하고 친가에 신이 있으면 뭐하노? 네가 네 사주팔자를 모르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라 해도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김씨 가정 홍씨 명당을 둘러보니 특히나 김씨는 나 두고 홍씨 너의 친정여래를 보면 조모 할매 무당 해먹던 할머니 앞을 서서 들어서서 신말명 뿌리가 돼서 신말명이라는 거는 귀신 따까리. 귀신 따까리로 죽다 보니 이 귀신 저 귀신 다 몰고 자기가 사천명기 받았던 거 용왕에 가서 빌었던 거 남은 집에 성주로 빌었던 거 지칠성 빌었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너한테 와서 야리는 거지. 이것도 봐라 저것도 해라. 내가 못다 풀었던 거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친정에서도 들어서고 외줄에서도 들어서서 아이고야야 남자 필요 없다 말라고. 이런 거나 하고 살자. 자식 살리려면 네가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산전검사할 때도 이상 없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귀가 양쪽이 잘못돼서 태어나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때도 할머니가 알려주셨는데 한달반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전에도 니한테 시그널을 많이 줬지만 니가 무시하고 살았고 또 그렇게 꿈을 준다 한들 니가 여사 사람이 아닌데 알아보려고 안 했던 거니 방식으로만 이해했던 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아 그게 맞나 보다 했던 협치 합의 이런 게다 벌전이 된 거야. 그럴 줄 몰랐는데 앞으로도 더할 거다. 그럴 줄 몰랐는 데가 어딨노? 신은 최소한 몇년 동안 이렇게도 깨우치게끔 보여주고 저렇게도 깨우치게끔 보여주고 이렇게도 겪게끔 해주고 저렇게도 겪게끔 해준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신랑도 자식도 네가 잡아먹은 거라고. 어떤 데는 홍씨에서 너를 뒤집어놓고 어떤 데는 강씨에서 뒤집어놓고. 그러니 김씨 가정의 조상은 옳았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싸운다면 내가 자손을 하나 점지해주고 나도 그 자리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3파전이 다 싸워대니
어떤 날에는 호랑이가 보일 것이고 어떤 날에 용이 보일 것이고 어떤 날에 물이 보이고 어떤 날에 산이 보이고.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사상과 이념과 영혼의 생각이 안 맞으니 두 부부가 몸만 만나서 자식은 낳다 하나 신의 벌전, 조상의 벌전을 이 아들이 다 감고 있다. 선생님 너무... 그래서 김씨 가정에서는 이 아들을 성씨를 바꾼 거에서도 괘씸하고 그렇게 친정이 좋고 친정을 애워싸고 끼고 살며 시집은 왜 왔니? 어? 내 이놈 너를 보니 기가 차고 내가 찬다. 어?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놓고 산을 물이라고 물을 어? 산이라고 부르는 너한테 무슨 대화를 하며 오로지 네가 알고 싶은 신. 그래 신은 있다. 불릴 신은 있지만 신에서 오견하고 절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벌 한번 줘보자고 지금 10년 가까이 벌을 주는데 그렇게 벌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리고 네 방식대로 생각하고 네한테 보이는 것만 느껴지는 것만 꿈의 손목만 신이더냐. 그러니 답답하지. 이 가정 명당에 조상의 벌전 이렇게 많이 들었었으니 아들 자손 너그 신랑 가정 이루고 살기 힘들고 너그 아들 건강하게 살아가기 힘들다. 다 받은 아이야. 너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알아가고 똑바로 깨우치고 똑바로 길을 열어서 너도 살고 시댁의 벌전도 다 닦아내고 친정의 벌전도 다 닦아내고 외줄의 벌전도 다 닦아내서 아들을 잘 지키고 살아라고 오신 신이다. 내가 너희들 심정은 잘 이해가 안 간다마는 근데 신의 마음을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신에서는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기가 찬다. 너한테 내가 어찌 살았다는 원망 어떠한 상황만 생각하고 꿈을 주면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아 이게 다 네 잘못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신감으로 태어났구나. 부모도 알지 못했고 조상도 알지 못했구나. 어차피 네 사주팔자에 이미 나와 있고 네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물으로 다니고 어떻게 네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니 조상의 벌전이든 집안의 벌전이든 이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첫 번째는 없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는 아니겠지 세 번째로는 설마 아 몰라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걸로 계속 덮다 보니까 이만큼 쌓여있어. 이걸 제거하지 않고는 무엇을 하더라도 힘들 것이다. 이 사례자는 사주팔자에는 신감이 분명하고 불려야 되는 제자가 분명한데 이걸 어릴 때부터 예감육감 직감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천년 때도 안 알아봤고 결혼을 해서도 불행을 주는 가운데서도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지노선 끝까지 오게 되고 남편을 탈을 잡고 이제 부모를 돌아가시게 하고 아들을 장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급살상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겹상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자나 주당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부터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이용하겠다는 무당하고 결탁이 되면은 그 조상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자기는 위로받고 싶고 그 조상은 자기 좀 알아달라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제거돼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신의 제자로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조상 불이 없이 천신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 공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몸주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신들이 오기 전에 이미 조상이나 벌전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 자손 장애를 벌써 입고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장애가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살아라고 오늘 그 영적 예찰의 상담을 했습니다.